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실버라 맛이 없네요. 빗비늘? 빗비늘이나 갈까? 이거 3빗비늘 되잖아. 빗비늘템 뭐야? 드레이븐 도끼 좀 좋은데? 이건 좀 괜찮은데? 잠깐만. 이즈리에 붙었네. 이거 갈라줍시다. 빗비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빗비늘을 얘한테 주고. 레벨업 쳐 그냥. 오케이, 3코짜리 곡궁 먹었고, 인수 하나 만들어주고. 앞라인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붙어가지고 민첩사수를 잘 터트리질 못하겠네요. 그냥 그래도 민첩사수 받자. 아유, 실버 준비를 먹었네요. 여기는 징크스 스킬 날리긴 했는데, 나 이거 져야 돼. 나 이거 3연패 해야 돼. 3연패. 세나야, 이즈리얼 좀 잡아봐. 야! 져야 돼! 스웨인 화이팅! 아우, 쓰레기 같은 게임, 진짜. 오, 터졌어요, 드레이븐 도끼. 뒤집게, 잠깐만! 야, 구빗비늘 가능. 아니, 이게 드레이븐 도끼가, 야! 뭐야! 에? 아! 볼리베어 뭐야, 야! 아니, 저기요? 아! 지팡이 왜 넣어놨어! 아, 폭풍 깨지는데, 이거 넣으면? 모르겠다, 나는. 다시 찾아. 자야만 쓰면 되잖아. 민첩사수를 먹어버리면은 그냥. 민첩사수를 그냥 먹어버립시다. 시너지 셔틀용으로 써, 얘는. 이건 띄워야지. 이성은. 일단 애쉬한테 주고 쓸게요. 이거 바루스 힐 좀 넣어주자. 그냥 암살자 혹시 날라오는 애 있나? 암살자 날라오는 애 없고, 여기 빗비늘. 아니, 없었는데 암살자 또 있네. 암살자가, 야, 너 왜 걸어가? 구원이나 받지 옆에서. 아, 저 멍청한 녀석. 쟤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바루스, 저 멍청한 녀석을. 왜 멍청해, 바루스? 뭐 하는 거야? 다음 턴에 7렙 찍히게 해놓을게요. 케인 2성 붙었다. 일단 얘 빼고 트위치로 공속이나 넣어줍시다. 그냥 일단 무모한 소비. 자야 좋다, 자야. 이게 이 자리가 쉔이 들어가야 돼. 쉔 레벨업하고 리롤 한번 하고 천천히 갑시다. 오케이, 무모한 소비 터져줬고. 그렇지, 드리븐 도끼 나이스. 장갑? 장갑을 글쎄요, 일단은 냅두고 보류하고 일단은. 오우, 야, 오우, 돈 뽑아오는 거 봐. 그렇지. 전투 한번 하고 레벨업 치면 되겠다. 여기 사이버네틱 먹어서 템 다 분리시켜 놓은 거 봐. 전부 다 템 넣어줬네, 그냥. 사이버네틱 그 자체네요. 이거 시즌 3 때 있었잖아요, 사이버네틱 시너지. 약간 그 느낌 나긴 하는데, 좀. 사이버네틱 느낌 나긴 한다. 가야 돈 뽑아오고, 그렇지. 오지마! 하, 데미지 드럽게 약하네, 자야. 입니다. 레벨업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놓고 태블망 하나 가자. 태블망. 오, 소라카 두 마리는 뭐냐 얘는. 이거 좀 붙이고 싶은데. 자야 이성 좀.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초반에서 뭘 먹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진짜로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초반에서 뭘 먹었더라 내가? 아, 태블망 만들어줬지, 참. 아, 태블망 만든다고 하고 안 만들었구나. 근데 얘 민첩사수라서, 아이씨, 죽어버렸네. 태블망을 안 만들었구나. 이다스랑 조이만 찾으면 구비핀을 되거든요, 일단은. 태블망 하나 만들어주고. 레벨업이랑 리롤 치자? 그냥 무모한 소비 받읍시다, 그냥. 아, 여기도 나랑 똑같은 것 같네. 근데 피바라기가 그거고 좀 나눠줬네요, 대신에. 근데 너는 무모한 소비 없잖아. 너 빨리 죽고 이다스 뱉어라. 너 죽어라, 빨리. 연운? 쌍녀눈? 여기도 그래도 자야 이성 꾸역꾸역 띄우긴 했네. 근데 너 죽었지? 안 죽나? 아, 까비. 대천사 소라카 하나 갈까? 소라카 대천사 하나 올려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태블망 두 개는 좀 아니다. 데캡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구인수? 아, 구인수도 필요 없는데. 가자, 그냥. 나 돈 안 쓸래, 그냥. 구인수 대천사 아니, 소라카 가도 괜찮거든요?
요렇게 가자. 그리고 자 이거 레벨업 한번 누르고 리롤 한번 치고. 어 조이가 나왔네? 어, 얘가 낫지 그러면. 뿌라카 팔고 조이한테 템 주자 이거. 조이 주는 게 낫지 이거는. 수은도 그냥 사실 줘도 되겠다 그냥. 수은 주고 이쪽 오른쪽 구석에 박아놓자 조이를. 수은을 줘버리고. 어 조이가 나와버렸네요. 바드 나오면은 그냥 폭풍 버리고 키아나 팔고 그냥 바드 써도 되겠는데? 이깁니다. 이다스만 나오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9레벨 갔고요. 근데 저는 레벨업 리롤. 이다스가 안 나오네. 네, 무만섭이 터트려주고 자야가 죽지만 않으면 돼. 오케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면 됐어. 우이 무적도 좋았고 분노날개 3분노날개 받아가지고 힐링이 있기 때문에. 오우 어 이다스 나왔다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빼고 얘를 빼고 그러니까 얘도 빼야돼. 아이고 그냥 레벨업 쳐야겠는데. 레벨업 치고 50원이자 딱 맞았네. 잠깐만 일단 보석 하나 넣어주고 챔피언이랑 황금술사 줄게요. 민첩사수 스웨인 하나 하고. 오케이 깔끔하게 넘어갔다 그래도. 오케이 챔피언이랑 황금술상 같이 주는 게 그래도 얘 힐량도 늘려주잖아요. 주문력 올라가면은 힐량도 늘 뿐더러 챔피언의 왕관으로 죽이는 것도 그거가 되니까 돈이 나오니까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었다. 서풍 하나 먹어놓자 뭐 딱히 쓸 것 같진 않은데 또 혹시나 만약에 지는 상황이 나오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아, 리롤 한번 하면은 바로 무모한 소비가 터지죠. 9레벨에서는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큰 보석을 스웨인 주자 그냥. 스웨인이 낫겠다. 그래도 뒷라인에 있는 애니까. 오 이렇게 두 명을 띄우네. 근데 나도 띄웠어 서풍으로. 에이. 야 이거 뭐야 자결 짜증내기 뭐야. 오 야 삼증 강체를 다 분노 날개로 먹었네. 자결이랑 짜증내기 같이 먹었잖아. 레전드. 오 여기 구분노 날개 갔나 본데 시바나도 있네요. 근데 여기 복원 만들려고 한 건가? 무대를 갔는데 뭐 보석용 꽃도 아니고. 일단은 근데 죽었다. 몇 분 어 구분노 날개였는데 죽어버렸네. 저런 부비핀의 상대로는 안 되지. 들어가시고요. 250만 딜 박는 소라카 좋아요. 구원 딱히 갈래가 없는데 바드는 좀 쓰고 싶은데. 소라카 말고 바드 쓰자. 바드로 확률 좀 늘리고 싶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 무모한 소비 터쳐주고 스페인 드디어 붙었네요. 아 이다스 걸렀다. 아 잘 안 뜨네. 원 볼리베 하나 가고 케인한테 성배 주고 조이랑 그렇게 좀 먹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배를. 어우 돈 뽑아오는 거 봐. 돈 복사를 하는데 그냥. 오 와우 야 뒤집게 또 나왔어. 아니 뭐야 이거 끝나겠는데. 근데 게임 BF소드 먹기 전에 끝나겠는데. 조이 붙었고 이다스 붙었고 아 잘 안 뜨네. 내가 필요한 게 잘 안 뜨네. 성배 하나 만들어 줄게 그냥. 무만섭이 터쳐주고 다음 턴에 돈 다 써야겠는데. 이번 턴에 얘 죽고 나면은 아니 때리고 나면은 다음 턴에 무조건 죽거든요 피가. 다음 턴에 돈 다 써야겠다. 아우 부비삐늘이 확실히 보는 맛이 있어? 재밌다. 넌 졌냐 이겼냐. 야소 개잘 버티네. 아유 죽어버렸네 저런. 바드 드디어 붙었는데 너무 늦게 붙었다. 오크 삼성은 택도 없네요? 그냥 80원 해가지고 그거나 받자. 스택이나 쌓아주자. 빗비늘 템이나 강화시키자 그냥. 황금실사 지팡이랑 이거 드레이븐 도끼랑 해가지고. 어차피 이번 판이 막탄이기 때문에 그쵸? 뒤집개를 안 쓴 게 좀 아쉽긴 한데 아 어쩔 수 없지 뭐. 어 근데 이번 판에 진짜 이거 드레이븐 도끼로 뒤집게 두 개나 뽑았어. 레전드야. 어, 어떻게 드레이븐 도끼로 뒤집게를 두 개나 뽑았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구마구 해봤습니다. 예.
빗빈을 처음에 먹고 나서 이제 무모한 소비까지 먹고 드레이븐 도끼로 아 아까가 레전드였어 막 볼리베온하고 뒤집기 나왔을 때.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